네, 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자신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하면 천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준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집주인이 충남 천안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입주는 12월 말에 가능하다는 조건인데요. 특이한 점은 세입자가 계약을 맺으면 샤넬 가방을 주겠다고 한 점입니다.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가방의 정가는 1,300만 원이 넘는데요. 이렇게 집주인들이 강곡하게 세입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은 급격히 늘어난 전세대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세입자들 사이에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입자가 얼마나 안구해지면 명품 백까지 내걸었는지 궁금하다. 차라리 그 가방 값을 보증금에서 빼주는 게 낫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월세가 아니라 주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주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많이 본 기사 살펴보시죠.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원룸. 임차료가 일주일당 50만 원입니다. 이게 한 달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겠죠. 일반 월세보다 임대료가 약간 높지만 보증금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보증금을 최소화한 단기 렌트 매물이 있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전세 사기 피해 우려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자 아예 보증금이 없는 주세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초단기 임차 상품이다 보니 임대료 상승기에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단기 급등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매주 지불하려니까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뉴질랜드를 비롯해 주세가 일반적인 나라에선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어렵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이달 7억 7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됐는데 2년 전 입주 때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5채 가운데 한 채는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더 낮아지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역전세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로 전세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지만 월세 거래량은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첫째 금리. 금리가 올라서 지금 3억씩 내려간 상황이에요. 전세값이. 하락되었던 게 지금 사실상 5억에서 5억 2, 3천에 지금 막.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올리면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돈을 내드려야 되는데 임차인분한테 그게 안 되고 임대인분이 임차인분한테 월세를 드려요. 지금은 집주인이 죄인이에요. 전세값 하락폭이 20%에 이를 경우 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5%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 가구로 올해보다 늘 예정인데 고금리 기조로 역전세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 빌라는 지난해 서울 소형 빌라 가운데 월세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용 면적 27.95제곱미터에 보증금 800만 원, 월세는 무려 45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소형 빌라 월세 계약 중 월세가 100만 원 넘는 고액 거리는 모두 3천 건이 넘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보다 3배 정도 늘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는 수비자들은 선택을 안 해요. 이자가 오히려 더 비싸니까. 월세를 찾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월세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금리 탓에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우려로 안전한 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전세의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기본적으로 전세를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시장 내에서 임대로 운영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월세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풀리고 있지만 고금리 속 집값 하락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월세 가속화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